안녕하세요. 후식골챙겨입니다. 아, 오늘은 또 후식골챙겨로 가야 돼요. 네. 아, 어제 저희 집 전문가 전화 와서 오늘 닭장을 청소하자고. 아, 날이 더운데 오늘. 어제는 비가 왔는데 지금 오늘은 지금 많이 맑았어요 지금. 그래서 아침에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침 6시 15분. 그래서 오늘 이제 바로 이제 후식골챙겨로 가는 건 아니고 저기 물건지 하나 찍을 게 있어서 거기 한번 갔다가 물건 찍고 아마 9시에서 10시 사이에 후식골챙겨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오전에 닭장 청소 그리고 지금 집에 날 좀 오면 이제 뺑기칠 이제 팬티칠 좀 해야 되고 그 다음 오후에는 이제 알 정리해서 저녁에 이제 알 배달하고 이제 귀가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한번 12시간은 아마 빡빡하게 쓸 것 같습니다. 주차 녹화 중 이벤트가 저장되었습니다. 이벤트 녹화를 확인하세요. 아이고, 왔습니다. 아, 지금 10시가 넘었네요. 아, 한 3시간 정도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조용하네요, 집이. 어디 계세요? 예, 고추밭에 계신 겁니다. 알 주문도 많은데 지금 알이 될라나 모르겠네. 지금 10판이 넘게 지금 예약이 잡혔어. 어제 지난밤에 비가 와서 그래도 아유 닭냄새. 비가 와서 그래도 애들이 뭐 지쳐보이진 않네요. 예. 이 옥수수는 이제 한 20일쯤 이제 아마 출하를 할 거예요. 요거는 케이도 많이 자랐어, 케이. 이슬이 많이 잤습니다. 예. 얘네들 또 다 그늘 찾아서, 이렇게, 그늘이 있어. 예. 예. 아유, 고생하시네요. 고생 말이 아니야. 말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이게 다 틀리 들어가고 갑니다. 다 잎사고 다 말리더니까 어제도 안 오더니까 어제 저녁 때 한 쏘내기 해가지고 그래. 한 쏘내기 한 서너 번 오니까 그래도 이래 줬다. 그러네 이 바람에 땅이 젖었잖아. 네. 얼마나 쏘내기 그래가지고 고치고 싹 그거 해줘가지고 고치고 그래도 싱싱하더라고 보니까. 저봐 저렇게 지난주에 와서 저거 뜨물약을 거의 안 쓰는데 올해는 이제 많이 말라서, 메말라서, 뜨물이 들어서 한번 쳤습니다, 지금. 그래서 뜨물 한번 치고,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복숭아가 이제 여름 되면, 이거 색깔 이뻐요. 나중에 저기, 보여드릴게요. 이게, 올해도 복숭아 많이 달렸는데, 작년보다 더 달린 것 같아요. 올해 복숭아는 마음껏 먹을 것 같습니다. 복숭아나무가 여기도 있고, 저 위에도 있어요, 예. 저 블루베리, 저거 참 이게, 관리가 안 돼갖고 좀 걱정이에요. 가위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가위치기는 안 해갖고 달리기 많이 달렸는데 저기 막 너무 자라요 알이. 여기도 지금 가위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못해갖고 많이 말랐네. 오전에 더워서 아직 닭장 청소를 못했습니다. 예. 계란을 제가 가져왔고, 알통에서. 저희 집 전문가가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확실히 날이 더워지면서 알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이 뺑기칠했어요. 이게, 오일 스탠드라고 있잖아요. 나무에 차는 거. 여기 이제 좀 많이 낡아서, 페인트칠이 많이 벗겨졌어요. 평상하고 여기 벤치하고 여기 의자 이렇게 세 군데를 1차로 한번 칠했습니다. 칼라 스테인. 보통 오일 스테인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저기 색이 입혀져서 이거는 지금 이게 1.9리터 2리터 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한 2만원 인터넷으로 이제 2만원 안팎에서 샀던 것 같아요. 비가 떨어져서, 빗물 떨어져서 좀 많이 식이 바랬어요.
저번에 치려고 한번 마음 먹고 있다가 오늘 날씨가 좋아서 했습니다. 그 우리 저기 바닷가에 가면 횟집에 평상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예. 사실 이게 나이가 오래됐어요. 지금 벌써 다 사갔는데 여기 여기 샀고 아까 보니까 막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들렁들렁 하기도 하고 여기도 많이 사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올해 20살. 와우. 아, 2-3년 한 번씩 저가 칠했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녹색이에요. 녹색이고, 여기는 지금 좀 전에 이제 대충 칠했는데, 이거 갈색. 근데 이걸 칠하고 안 칠하고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거 칠해놓으면, 나무가 덜 썩고, 그리고 또 보기에도 깨끗하고. 그래서, 2-3년 한 번씩 칠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 안 칠했고, 올해 이제, 저기 평상 칠하면서 같이 칠했어요. 예. 아, 이제 닭, 이제, 닭장 청소하러 갑니다, 이제. 아, 좋은데. 정신은. 고생 많이 하고. 아, 저희 전문가가 하자 그래갖고, 저는. 아유, 지저분하다고 지금 갑니다. 예. 아, 이제 알 포장 대충 하고, 이제. 한 2시간 남았죠. 2시간 남았는데, 지금. 닭장 청소하라고 이제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아 깨끗한 계란을 만들려면 청소를 해야 돼요. 예. 아 가 이거는 블루초 케일인데 닭간식용으로 저희 집 전문가 심었어요. 이거 많이 심었어요. 야글란 척 보면 구멍이 많이 뚫렸어. 이제 애들 이제 좀 주고 닭장에서 애들 좀 빼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다 마쳤습니다. 그니까, 물도 새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녁 먹이도 줬어요. 예. 대단하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힘들지만 미션을 성공했어요. 예. 이제 정리하고 이제. 아이고, 이제 알을 미리 챙겨놔서 그래도 다행인 게, 예, 더 이제 위에 투명각장만 이제 저녁 챙겨주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이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촬영 6시에 나와서 촬영하고 집에 와서 뭐했죠? 벤트 칠하고 알 챙기고 닭장 청소 마무리하고 이제 아 저희 집 전문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가요. 네, 잘 가겠습니다. 이상 식구 챙겼습니다. 갑니다.